네, 혼자 사십니까?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. 예. 독립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? 저도 막 한 번도 아직 독립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상상을 막 하거든요. 네. 혼자 살면은 네. 혼자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. 예. 그걸 다 하면서도 더 맞는 걸 얻을 수가 있어. 뭐라고 하세요? 오 답답해. 말하고 싶은데. 오 답답해. 오 답답해. 얻는 게 많은데. 정말. 오 답답해. 자 이재훈 씨의 냉장고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보시죠. 아 예. 보시죠. 아 예. 정말 일사불란하게 예 뭐 좌우로 정렬 우로 정렬 네. 상하로 정렬 뭐 잡습니다 지금 네. 아 첫 줄에 뭐 이렇게 한약들이 좀 많이 모이네요. 요거는 공진단인 것 같고요. 네네. 아 야. 재훈 씨가 먹는 거예요? 재훈 씨는 건강한데 그러니까 33살은 이거 먹을 필요가 없는데 잠이 안 오거든요. 아 네. 그렇죠 이거 네. 그죠? 이거 너무 젊은 사람들이 먹으면 네네. 예 그 한자성어로 분기탱천하거든요. 이거 저 드시고 싶으신 분 있어요? 드시고 싶으신 분들? 예. 여기는 두알 줘야 돼요. 네. 네. 드셔야 돼요. 성균 씨는 먹어야지. 아 미카엘도 먹습니까? 네. 궁금해서. 어 궁금해. 네. 아 이거 저 서양 사람한테도 맞나 이게? 안 맞을 수 있는데. 홍삼이에요 홍삼. 예. 아, 알겠습니다. 예, 예. 야 정말 어머니가 정리를 신경을 많이 쓰셨네. 이렇게 바구니에. 요건 신문지에 쌓이는 거 같은데? 배추? 부추? 부추! 부추! 아, 부추. 아니 다른 거는 다 비닐봉지에 쌓았는데 부추를 어머니가 신문지에 네. 이렇게 쌓아놓으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? 부추의 공진단이라... 부추는 남자 음식이잖아요. 아하. 남자한테 그렇게 좋은 거죠? 남자 부추가? 네. 그 아들을 위해서... 예. 예. 어머니는 아들이 조금 밖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길을 원할 수도 있겠어요. 너무 왜 이렇게 집안 구석에서 자꾸 영화만 보고 있니? 좀 나가라. 예. 그래서 자꾸 이런 걸 먹이시나. 아, 부추 많이 집어먹어야 되겠네. 많이 집어먹어야죠. 어. 아, 나 몰랐어. 자, 그리고 보니까 태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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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예요? 태프. 고대 곡물 같은 거 있어요. 요즘 핫한 거. 곡물이에요? 네, 그게. 저걸 빵 만들고 에티오피아인가 거기서 그거죠? 냉장고를 부탁했죠. 처음 나온 재료입니다. 아 그래요? 태프. 네. 처음 봤어요. 오. 자 신기한 재료 하나 봤고요. 단무지가 눈에 들어옵니다. 제가 이제 촬영을 갈 때 김밥을 싸주실 때가 있거든요. 아, 아 김밥을 좋아하시나 봐요? 이상하게 김밥은 아무리 먹어도 질린 적이 없고. 네네. 네. 그래서 오늘 대기실에다 김밥 준비해 놓은 겁니다. 아 제가 좋아한다고요? 아 누구야? 네. 야 맞아 PD. 어, 아 김밥 준비한 사람이 여기 PD야. 이재훈 나온다고 김밥이. 아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덩으로 먹는 거야. 자 그리고 소스 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요거는 저 커리인데 메이드 인 인디아. 난 같은 거 이렇게 먹거나 할 때 같이. 야, 야. 난. 네. 어머니가 저 한식만 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. 여기 보니까 밑반찬이 있는데요. 네. 야 어머니 요리 잘하십니까? 네, 그냥 집에서 먹는 걸 또 편해하고 좋아해서. 예. 네. 사실은 어느 집이든 요거만 맛을 보면 그 집의 네. 음식 맛을 평가할 수 있죠. 그렇죠. 야 우리 저 어머니의 음식 솜씨. 맛있다. 아 이거 진짜 예술이다. 네. 물에다 밥 말아서 확 퍼먹고 싶어. 정말. 아 왜 비동산을 좋아하는지 알겠다. 아. 누가 비타잖아요. 네, 달달한 거. 진하네요. 맵고 짠 거보다는 오히려 단맛이 나는 편이 낫다. 단맛을 좋아하십니다. 네. 네. 저는 다른 거보다 특이하게 딱 한 입에 딱딱들하게 먹기 좋게 그러니까. 잘라주셔서. 아. 네. 이 집은 또 다 잘라놨네. 네. 저거를 칼로도 못 쓸어요. 가위로 쓸어야 돼요. 맞아, 맞아. 가위로 잘라야지. 자가 여기 어렵겠는데. 독립하기 어렵겠어. 만약에 아내로 맞으실 분이 이 정도 요리 실력은 해야 된다는 얘기야. 그럼 그럼. 야. 아니 맞으시면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잘 가르쳐주시지 않을까. 생각은 있나 봐. 아, 그럼요. 예, 예. 이번엔 냉동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재훈 씨 댁의 냉동실 공개합니다. 오우. 야, 여기 봐. 야, 여기 무슨 도서관인 줄 알았어. 야, 저희는 진짜 무슨 신발박물관이다. 박물관. 여기 또 저 라벨링 다 돼 있어요. 죄송한데 어머님 여군 출신은 아니시죠? 야, 이 각이 뭐 그냥. 아, 라벨링이 다 돼 있네요. 살치, 닭가슴. 요거는 건어징어. 건어징어. 요건 돼지 목살입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 안쪽에 붙어 있는 탕수육입니다. 와. 탕수육. 야, 탕수육 고기를. 아들 탕수육을 해주시기 위해서 네, 어머님 이렇게. 그럼 저 고기를.
썰 때부터 아 이거는 탕수육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. 어머니 대단하십니다. 야 우리 어머니 대단하십니다. 아 돈가스도 있습니다. 아 따로 또 돈가스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돈가스. 네, 다 이렇게 다지셔서 네. 이렇게 빵가루나 이런 거 다 어, 진짜 손 많이 가는데 돈가스. 그러니까 야, 아들이 좋아하는 게 지금 대충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죠? 네, 돈가스, 탕수육, 카레밥, 카레, 예, 네, 이런 거 다 맞죠? 이거 다 맞죠? 다 맞아. 네. 달달한 거 하고. 아우 이쪽에 누구? 거의 도서관이에요. 호박죽, 쭉. 호박죽. 네. 호박죽 이거는 팥죽. 쟤는 저 밑에 동글동글은 뭐야? 그거 태양 음식 아니야? 경단인 것 같아요. 호박죽이나 팥죽 같은 거. 네. 찬살 음식이라. 네. 그런 건데. 야, 저거 집에서 만드시는구나. 정성이. 저런 거 최근 들어서 처음 본 것 같아요. 이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, 예. 야, 이거 이제 또띠 아니야, 이거? 오! 어. 그죠? 아. 네. 야, 이런 식재료가 있네. 아, 이게 멕시코까지 아니야, 멕시코. 야, 이거, 아, 파라타! 어, 파라타, 인도. 파라타. 어. 그리고 여기는 이건 유부! 오뎅탕을 또 이렇게 싸주셔서 와, 보온병에. 아, 그렇군요. 오뎅탕에 유부 복조리 만드는 거 같아요. 네, 와, 복조리 대박, 진짜 만드는 거. 손 진짜 많이 가는데. 완전 요리사인데요. 네, 네. 요리사인데. 네. 아, 한식 자격증도 있어요. 한식 요리 자격증. 아, 오, 정말요? 네. 집에서 안 나올만 하겠어요? 아, 나가서 먹을 이유가 없네. 네. 아, 아들을 베이컨. 장가를 안 보내시겠다는 의지신데.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겠어요? 여기? 어떤 며느리 들어오겠어. 거의 지금 어머니 이 냉장고는 아들한테 다 맞춰져 네. 있습니다. 그죠? 면류도 좋아하시나 봐요, 면? 네, 면 되게 좋아해요. 어. 네, 어머니께서도 면 되게 좋아하셔서 자주 먹어요. 먹물 파스타? 그러게. 네, 먹물 파스타. 먹물 파스타. 이 사람 참 골고루도 먹네. 무슨 왕실에 살아? 다 있어. 엄마가 이것도 해주셔야 돼. 자,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재훈 씨 냉장고 맞습니다.